네, 배우 최민서가 오는 8월 한국과 일본에서 영화로 활약합니다. 최민서가 홍일점이자 주요한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 망국의 미지스함에 일본에서 8월 초 개봉합니다. 망국의 이지스함은 해양 블록버스터로 지난 4월부터 일본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. 한국에서는 현재 찍고 있는 공포영화 가발이 8월 11일 개봉됩니다. 가발은 현재 공개된 포스터만으로도 화제가 될 만큼 기대를 모으는 작품으로 이 영화를 위해 삭발까지 감행한 최민서의 연기가 눈길을 끕니다. 최민서는 7, 8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두 영화의 프로모션을 위해 뛰게 될 전망입니다.